근데 이 자식은 부모 알기를, 아니, 이웃집 사람도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잖아요. 인사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내가 그 다리 안 부르던 게 다행이에요. 다리 부르려고 했어. 개그맨 박수홍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정강이를 세게 걷어차이고 폭언을 당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건이 생겨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큰 자식, 그것도 50살이 넘은 자식을 때릴 수 있느냐는 반응인데요. 심지어 박수홍의 아버지는 박수홍에게 신체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협박까지 한 게 알려져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수홍이 친자식이 아닌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왜 박수홍의 아버지는 박수홍에게 이렇게 가혹한 걸까요? 일전에 박수홍은 친형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었는데요. 박수홍은 2022년 현재 53세로 박수홍의 아버지는 80대라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박수홍을 위력을 행사해 대중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박수홍과 가족 간의 갈등은 박수홍이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한 이후로 점차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방송상에서 박수홍은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매우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박수홍의 어머니는 박수홍의 심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보다 그저 제가 왜 저럴까 하고 반응할 뿐이었죠. 박수홍의 어머니는 박수홍의 심리 상태에 대해 진지하게 걱정하기보다는 그저 거참 이상하네, 왜 그러지? 와 같은 공감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방송에서도 박수홍은 아버지를 꽤나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었습니다. 박수홍은 꽤 오랜 시간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해 고민을 했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돌아보다 결정을 한 것 같았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수홍이 이사를 가면 얼마 뒤에 바로 가족이 아래층에 이사를 온다든지 박수홍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가족이 기를 쓰고 반대한다는 얘기에 상황을 알지 못했던 시청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의 특성상 웃음을 위해 과장을 했거나 재미있게 말한 거라고 시청자들은 생각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재미를 위해 과장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게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었음이 드러나게 된 거죠. 박수홍의 가족은 박수홍이 성인이 된 뒤에도 오랫동안 통제와 간섭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수홍이 개그맨으로 성공한 20대 초반의 나이부터 50이 넘는 지금까지 무려 30년간 박수홍 가족은 박수홍의 독립을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박수홍의 말에 따르면 박수홍의 가족은 박수홍의 결혼에 반대해가며 박수홍을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버는 존재로만 여겼던 것인데요. 아무리 그렇다 한들 친자식에게 폭언과 위협을,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박수홍 아버지는 왜 박수홍에게 이러한 폭력까지 행사하게 된 것일까요? 박수홍 아버지는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박수홍이 가족 간의 갈등을 대중 앞에 밝히면서 가족들의 위신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 매우 분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비록 둘째 아들이 독립을 해서 가족들이 더 이상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어쨌거나 자신들이 얻은 게 꽤 되었기에 분노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받은 게 꽤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상대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한 톨도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에게서 100개를 얻고 자신이 한 개를 잃었다고 하면 보통 사람은 99개를 이득봤으니 되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상대방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선 상대에게서 100개를 얻은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자신이 손해본 한 개에 대해 매우 원통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게 블랙홀처럼 커져나가는 것이죠. 잘해주는 상대를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물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상대가 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사실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희생만 해주는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화수분이라고 느낍니다. 화수분은 재물이 쉬지 않고 나오는 마르지 않는 보물단지인데요. 박수홍의 가족은 박수홍을 화수분으로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그간 박수홍의 희생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되기보다는 어느 날 박수홍이 갑자기 재물 나오는 화수분을 깨뜨린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 무척 화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느끼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사람이 공평한 관계에서 호의를 받으면 그 상대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호의를 받아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숙이고 무조건 희생만 하고 상대의 기분을 헤아려주기까지 하면 그때부터 상대는 잘해주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기보다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을 자신들이 받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를 했을 때 설령 이득을 보더라도 그 이득에 기뻐하기보다는 곧바로 아, 저 가격에 샀으면 더 이득 봤을 텐데 아, 미리 팔았으면 더 이득 봤을 텐데 라고 아쉬워합니다. 자기가 손에 쥐게 된 이득은 작게 느껴지고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득을 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박수홍의 가족 역시 박수홍을 통해 얻은 이득의 크기에 만족을 느끼기보다는 박수홍의 각성으로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될 이득을 자신들의 손해라고 여긴 것입니다. 애초에 박수홍이 그들에게 주었던 이득은 그들의 것이 아님에도 말이죠. 이들이 진짜 자신들의 이득이 아니고 손해가 진짜 손해가 아님에도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 무게를 단다면 그들이 비록 세상에 그들이 박수홍을 홀드했다는 게 알려졌다 하더라도 박수홍으로부터 얻은 지난 30년간의 이득을 생각해본다면 단념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그들 생각에 박수홍은 계속 수익을 가져다 줘야 하는 일종의 공장의 셈이라 갑자기 공장 가동이 멈춰버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박수홍의 가족은 박수홍을 소중히 여기거나 존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수홍의 가족에게는 박수홍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으로 수십 년간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각인이라는 것이 비단 새끼오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차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각인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자신이 애를 쓰면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관계는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더욱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인간관계는 노력을 하면 그만큼 보답이 돌아오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게 사실이면 세상에 인간관계로 괴로워하거나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없겠지요. 문제는 현실은 이 믿음과 반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주고 있음에도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게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으로서는 당신이 더 큰 걸 내어놓지 않으면 당신이 냄새만 풍기고 고기는 주지 않는다고 속으로 괘씸하게 여길 수도 있고 당신이 주는 값진 것들이 사실은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은 설령 자식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돈 버는 게 유세니? 라고 반응합니다. 설령 잘해주더라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유세네 라고 고까워합니다. 자식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가족에게는 자식의 희생을 당연시 하면서도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에는 예민하게 굽니다. 그래서 우리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체면 살려야지. 너 그게 힘드냐? 네가 뭐가 힘드냐? 라고 반응합니다. 심한 경우 자식이 힘들게 한 노력들을 후려치고 과소평가하고 기를 죽이고 그까짓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라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이러한 부분은 그리고 이러한 인간관계는 당신으로 하여금
멀티로 자신을 만족시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이득도 되고 정신적으로도 자신을 위안해달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이중명령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성능의 슈퍼컴퓨터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중명령이 입력되면 오류가 나는데 인간은 더더욱 고장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상대가 당신을 사람이 아닌 사물로 보고 있다면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도 일종의 고장쯤으로밖에 보지 않게 됩니다. 금전적인 이득과 정신적인 이득 둘 중에 하나만 주는 것도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대단한 노력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간관계로부터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도 둘 중에 하나만 주고 당신도 둘 중에 하나는 꼭 받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소를 떠올려 보세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둘 다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무게가 너무 쏠려버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발버둥만 치게 되고 무리하고 애쓰게 됩니다. 당신이 이득을 주면서도 고마움을 못 받는 인간관계를 맺으면 바로 이러한 시소처럼 정작 주는 건 당신인데 공중에 매달린 것 같은 불안과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발버둥을 재미있게 바라볼 뿐이고요. 그래서 당신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상대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주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의 시소에는 더 많은 무게가 들어오게 되고 당신은 더더욱 공중 높이 올라가 더더욱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소의 원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것이죠. 당신이 돈도 주고 정신적으로도 상대를 무한정 떠받드는 행동은 결과적으로 상대로 하여금 당신을 우습게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물질적인 이득을 주었다면 상대에게서 고마움이나 인격적인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혼자 그 둘 다를 한다면 상대는 당신이 주는 이득에 대해 매우 낮게 평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당신을 더 우습게 여기게 하고 졸지에는 수단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나고 우월해서 당신에게 조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공을 받는 나라가 조공을 해오는 약소국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저 더 좋은 것은 없는지 따지고 추궁하게 되죠.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모든 걸 다 만족시키려는 것만큼 인간관계에서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양보가 양보로 끝나지 않고 만족시켜주는 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후부터 상대방은 당신을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용해 먹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마치 지배국과 식민지처럼요. 지배국이 조공을 받을 때 대단한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고 여기죠. 심지어 마음 한편에는 더 좋은 걸 감추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까지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류를 하는 국가끼리는 주고받을 때 고마움과 친밀감을 상호 느끼게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설령 가족이라 하더라도 매 순간 진실하고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당신이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닌 존중받는 교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